안녕하세요. 종이TV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없이 하루 쉬어갈까 했는데 방금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개인 페이스북에 우리를 위로하는 듯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걸 또 라이브로 진행하면 지난번처럼 폭풍 눈물이 날것 같아서 간단하게 글만 여러분들께 담백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뜨거웠던 4월 5960킬로 방망곡고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요.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존경하고 반격인들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지식이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지실 수 있고 길이 잘안 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죠. 결국 잘될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열흘간의 침묵을 깨고 어떤 인터뷰도 아니고 여기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정확하게 2시간 전에 5960km를 뛰셨다라는 커뮤니티 글을 올렸잖아요. 그 글에 대한 마치 뭐, 저뭐 개인적인 느낌이 저 개인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거에 대해 화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5960km를 인용해서 대답을 주셨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해석은 내일이나 모레 그 이후에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참, 이 와중에도 저희를 위로하는 한동훈 위원장,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리더가 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